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요즘 방학이 계속 짧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방송이 나가는 8월 12일은 아직 각급 학교가 방학 중인데요. 요즘 학생들은 방학이라고 해도 중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평소보다 학원도 더 많이 다녀야 되고 각종 선행학습에 쫓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이 독서까지도 선행학습의 일부처럼 돼버려서 그 즐거워야 할 시간이 고행이 돼버렸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 특집,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사교육 문제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그 사교육 문제를 오래전부터 제기하고 운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송인수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 사교육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고 도대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 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네, 오늘 북토크에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인 송인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송 선생님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시고 교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좋은 교사 운동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지은 책으로 굿바이 사교육, 행복한 진로 학교가 있죠. 이거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무모한 교사들이 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책인데 여기 누가 안 적어놨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송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가 최근에 송 선생님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요. 송 선생님 자신의 글을 한번 제가 인용하자면 자신의 정신적인 자산은 어디서 생겼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어머니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교훈과 삶의 경험, 어린 시절 고된 노동을 하면서 얻어진 끈기, 닭 잡는 일을 왜 오래 하셨죠? 그 다음에 가난이 가져다준 헝그리 정신, 불의한 정권에 항의하며 젊은이들이 자신을 던진 어두운 시대로부터 얻은 사회공헌적 삶의 태도, 신앙을 가진 후 내 자신을 버리기로 한 1992년 결정, 그리고 앞길이 분명치 않았을 때 새벽마다 기도하며 얻었던 통찰과 깨달음, 뭐 이렇게 쭉 적으셨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의 만남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적으셨는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자산을 가진 분. 송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황정은 작가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주로 뭘 하고 지내고 계신가요? 정부, 지금 저희가 가장 역점두었던 것이 이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인데 이제 9월, 10월 정도에 아마 처리될 것 같아요. 그 준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아마 8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 단순화 방안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하고 대응하는 일들 좀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9월, 10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진로지도 진로 교육이 한 대세잖아요. 근데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연구한 것을 이제 뚜껑을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그만 소책자에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진로와 관계되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열심히 지금 소책자 만든 일들을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늘 소책자로 좀 굉장히 저런 얇은 책자, 네. 아깝다 학원비 같은 네. 책자로 사람들 설득에 나서는 좀 흥미로운 단체인 것 같거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 네. 단체가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교사 운동 대표직을 이제 내려놓고 학교도 퇴직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이사들과 함께 너의 진로를 어떻게 좀 모색을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사 운동보다도 더 힘겨운 교육적 과제를 좀 붙들고 새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실은 교사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입시 경쟁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교육 문제 해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위해서 당시 이제 교육과 시민사회 참교학부의 회장이었던 윤지 선생님과 함께 이 운동을 좀 시작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12일 날 창립을 했었죠. 네.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어느 수련회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송 선생님하고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송 선생님 그때 사교육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교육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네. 애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정신 차린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무섭다 뭐 이런 말씀 네. 하셨고 선생님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우리 부부는 그 말씀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때 네. 애가 중학교 2학년쯤 됐었는데 그전에도 물론 학원을 많이 보내지는 않고 영어 회화 학원에만 한 군데 보낸 게 전부였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듣고 그날 이후 다 끊고 아무 학원도 보내지 않았거든요. 되게 자랑하세요. 사실 저희는 모험이었지만 네. 후회하지 않는. 그런데 네. 좀 웃긴 질문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당신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경우는 없으세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 후원자들이 그러면 이제 탈퇴하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아 저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왜냐하면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학원에 의존하면 성적은 좀 유지 관리는 되는데 아이들이 바보가 돼요. 영원히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못 익히게 되는 거죠. 못 익혀요. 네. 특히 중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때 일종의 학습 근력이라 할까요? 이걸 키워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이가 뭐 학습 목표 잡고 또 자기만의 어떤 암기법 뭐 찾아내가지고 시험 기간까지 자기를 끌고 가는 어떤 그 근성을 또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 애들 보면 아주 그냥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가 타협을 해서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것은 어떤 학원업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 공부는 철이 들어야지 되는 거다. 동기부여가 돼야지 공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학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들지 않은 아이에게 철든 것과 같은 아웃풋을 내게 하는 것이 학원이다. 이렇게 저,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철들지 않은 아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철든 아이들이 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그 성취 네. 그리고 학습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신경 안 써도 관리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이제 학원의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학원빨은 33살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데는 다 학원이 붙어가지고 통한되는 거죠. 통한다는 그게. 거예요. 네. 그런데 33살에 딱 시효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해서 승진하기 직전 상태까지 학원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후는 사실은 직장 취직하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성과를 내야지 승진하잖아요. 근데 학원은 더 이상 그건 성과 못 내게 하거든요. 낼 수 없어요. 승진 시험 준비하느라고도 학원 많이들 다니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대 되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학원에 의존하는 건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가장 빛나는 성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가장 빛나는 성과는 제가 볼 땐 아마도 외고 입시의 변화를 가져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중학교 네.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킨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 아니었나 꼽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런 외고 입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건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2010년, 2009년, 10년이었죠. 외고 입시 문제가 특목고 입시 문제가 워낙 심각했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외고 입시, 외고 교육 과정 또 대학과의 연계, 대학 입시와의 연계 이 실태를 다섯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언론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토론 조사 사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길래 도대체 왜들 이렇게 관심을 갖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기자들도 부모잖아요. 너무너무 외고 입시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심지어 외고 그 당시 입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듣기 시험이잖아요. 듣기 시험을 외고에서 보는데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듣기로 푸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내내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TAPS 토익 공부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시 뭐 토피아 학원, 아발론 학원, 뭐 청담호 학원 잘 나갔죠.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이 저희에 집결되는 것을 보고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당시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하고 같이 이제 공동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정부가 그전까지 절대 바뀔 생각 안 하고 버티다가 그때 저희가 주장한 내용들 중에서 하나 빼놓고 싹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고 듣기 시험 보지 않죠. 그리고 내신 시험을 보는 내신에서 영어 영어 성적을 보는 영어 성적만 보는데 그것도 9등급에서 1, 2등급만 받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스펙 요구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제 기억에 뭔가 토플 준비를 중학교 애들이 점수를 딸라고 막 준비를 엄청나게 했었고 네네. 아주 기형적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를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맞죠. 네, 한 방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학원들이 정말 심각한 타격을 아마 입었을 거예요. 엄청 타격을 받았고요. 지금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조사를 좀 했어요. 학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대형 그 뭐 모든 분들이 아는 그 학원 중계동하고 그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학원이 재원생 6천이었는데요. 8천인가 6천인데 2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데. 어느 또 이제 3분의 1, 4분의 1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유명한 어학 학원인데 그러니까 특목고 대비 어학 학원이죠. 거기서 수학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왜 그런 거죠? 영어 상품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수학도 같이 이제 하게 된. 네, 그만큼 지금 타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사교육비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전국 통계청 조사를 보면.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엇 때문에 꺾였는지 파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중학교의 영어 사교육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특목고 입시 변화 요인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난 30년 동안 내지는 한 20년 정도 동안 사교육비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009년, 10년 들어와서 최초로 미미하지만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고 사교육 걱정 세상이라는 단체로 대변되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붙들고 일어섰다는 것, 그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런 문제의식, 인식은 다들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네.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그렇죠. 근데 뭐 저희 단체라는 게 뭐 사실상 보면 뭐 특별한 운동을 하는 뭐 전문가들이 아니고 다 평범한 부모들이에요. 그 회원들은 그렇죠. 다 그래요. 학원들 네. 학원 입장에서는요 시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축소되고 잃어버리는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텐데 네. 어떤 단체의 어떤 그 어필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근데 뭐 저희가 명분 있는 이야기니까 또 뭐 학원 종사자들이 뭐 폭력배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있는 일이고 원칙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깝다 학원비라고 해서 학원 내진 사교육 실태에 대한 거품과 그리고 진실 정보를 저희가 한 2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소책자가 무가지가 아니에요. 한 300원 정도 받는 유가지인데 저희가 한 95만 부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소책자가 배포되면서 부모들이 상당히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보니까 타당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 책자의 영향으로 학원 트렌드가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 대비 보습 학원에 애를 보내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부모들이.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 그것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동네 그 전강국 대기 내신 보습 학원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업종이 지금은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주는 그 학원 트렌드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은 의미 있는 변화들이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만든 아깝다 학원비 같은 소책자는 되게 좀 권할 만한 게
얇잖아요 우선. 읽는데 네.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토론하고 네. 막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되 결론은 완전히 압축을 해서 네. 몇 페이지 안에 담아낸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처음부터 운동 전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그동안 여태까지 시민운동은 어려운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어렵게 이야기하고 정부와 이렇게 아주 그 이 다투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정보 캐내면 이것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을 아주 뭐랄까요. 운동의 핵심 전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소책자도 지금 저희가 보면 약 5천 쪽 정도의 그 정보 자료집을 집적해서 페이지당 한 300쪽짜리 정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이 제목도 아깝다 하겁니다. 전문 카피라이터가 저희들에게 재능 기부한 거예요. 제목을 절대 어렵게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옆집 아줌마에게 내가 가서 책 넘겨주면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괜히 어려운 얘기 쓰면 안 된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저는 운동 전략이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나 또는 다른 교육운동들도 사실 시민들을 끌어안고 시민과 함께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좀 저희가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죠. 저는 네. 거기에 크게 공감이 가는 게요. 저희 왜 지난번에 짓을 이야기할 때 그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프레임. 네, 그게 그 정치적 선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문제라거나 이런 게 발언되는 방식들이 네. 이게 그러니까 작동되는 프레임이 작동된 개개인의 프레임이 작동되는 방식이 언어를 통해서 되게 많이 되잖아요.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게 작동하는 그게 또 달라지고 처음부터 저희가 그 이 운동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리는 사실 이 운동 처음 제가 시작할 때 회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문가 운동이 아니고 대중 운동이라고 표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중 운동인데 특정한 이념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만 같이 상대하지 않고 온 국민을 끌어안겠다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충고하기를 그러려고 하면 절대 데이터로 이야기하라. 주장하지 마라. 반드시 숫자와 통계로 이야기해야지 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풀어봐야 네. 되는데요. 그냥 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자면 가벼운 질문 아니네. 사교육의 잠깐만. 네. 좀 약간 좀 약간 나중에 끊어요. 말하면 긴장을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이거 지금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나온 내용만 해도 지금 뭔가 지금 이미, 어마어마하게 네. 빡센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네. 긴장 좀 풀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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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을 풀어보라고요? 어떻게 풀까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일단은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내가 이번 방송에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겠다 싶었던 게 네.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물론 아주 짧은 20대 초반 시절에 그 조카를 상대로 영어를 좀 가르친 적은 있는데 사교육 시장하고도 굉장히 멀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별로 이렇게 관심 있었던 편이 아니었고 해서 선생님 모르실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소설가 황정은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답니다. 네, 그 요즘 네, 그랬는데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최근은 아니고 목동 아파트 단지가 근처에 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 거기 안에 있는 서점에서 일을 해서 저녁 때 되면 그쪽에 갈 일이 많았는데 거 가다 보면은 저녁이 되면 차선 하나로 그 학원 버스들이 차선 하나를 다 점령을 해서 네. 두 개, 세 개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네, 양쪽으로. 네. 네. 양쪽으로. 일방통행이지만 차선 두 개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돼버리고 그게 이제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서울 목동에서 하는 그 강의를 들으려고. 그리고 혹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런 데서 소규모 그 고액화에 받으려고 어머니들이 애 데리러 와서 이제 차들 이렇게 쫙 줄 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 길들을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싶고 이게 대체 뭔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교육받고 자란 애들이 10년 뒤에는 20대 그게 생각하면 굉장히 암담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서 왔습니다. 네. 근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되게 이상해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사교육의 폐해를 네. 짚는다면 네. 뭘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아니 근데 일정한 정도의 효과는 좀 있다고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뭐 저희 단체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잠시 있는 한 1,500명, 1,000명 정도 되는 학원의 그 강사였거든요. 사회 강사.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노하우가 다 있다. 그러니까 우선 뭐 한 선행을 뛰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시험 기간 3주 전부터 딱 스톱하고 전 과목 대비 시험 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신 공부를 할 수 있게 내신 대비를 예.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점수를 거기서 내줘야지 부모들이 안심하니까. 그런데 내신 관리를 할 때는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시험지를 다 수거를 하고 기출문제 다 수거하고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서 그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의 교과서, 노트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학원 강사가 그 선생님의 농담까지 출제 경향 싹 다 파악해서 30문제 객관 시험이면 30배수의 예상 문제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첫 문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계속 시험 문제를 30배수 그 예상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점 맞던 아이가 그 학원에 들어올 때 사회 50점 맞던 아이가 그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100점을 맞게 돼요. 그건 공부라기보단 패턴 인식 아닌가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100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그 아이는 열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원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내는 그 놀라운 그 무시할 수 없는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사실 아이도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것 100점 못 올려요. 10점, 15점, 20점 올릴 정도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간 내에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이게 딱 그 이렇게 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데 한번 그걸 맛보고 나면 그리고 떠날 수도 없는 떠날 수 없어요. 네. 일종의 마약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개발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딱 되었을 때 한 몇천 명의 아이들을 개발원에서 5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추적을 그러니까 계속한 거군요. 중학교 1학년 때 성적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을 누적해가지고 쫙 해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과 안 다니는 조사를 해봤더니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출발점에서 성적이 좋아요. 그러다가 완만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물론 상위권 아이예요. 네. 그 아이들은 또 완만하게 학원 안 다니면서도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 치고 나가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역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선행을 하고 들어가니까 고2 때 재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원 그래서 나중에 고2 때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조사 결과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오랜 동안 학원에 의존해서 공부한 아이들은 관리는 되는데 나중에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을 딱 보고 이거 학원 효과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보장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이 뭐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나치게 학원 의존적인 아이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주체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 저보다 성적 좋은 애 학원 다니는 애도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걔 바보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상식도 없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토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걔는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으로 점수 관리한 것 외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한심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 학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아이를 망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학원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학원 의존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의존성.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야지 그것에 계속 의존하다가는 너무 심각한 아이의 그 미래 각오해야 된다. 그럼 뭐 처음이니까 좋은 학원의 예랄까? 만약에 이런 게 이런 학원이라면 괜찮다 같은 예는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뭐 선행을 좀 덜 시키는, 안 시키는 학원은 거의 없으니까요. 네. 덜 시키는 학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쨌든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려고 애를 쓰는 학원. 일종의 개별화 교육이 잘 네. 이루어지기만 하면 한 명 한 명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네. 수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군요. 중요한 것은 학원은 학원의 존재 의의는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그것도 학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걸 못하니까 학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학원이 학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는 뭐 뒤로 이렇게 나자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학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좋은 학원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거의 모든 학원이 이렇게 선행학습에 매달리는 네. 이유는 뭘까요? 학원들이 결국은 다 선행학습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셈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뭐 당연하게 선행학습을 하지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학원 이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따라가다 부족한 부분들 생길 때 메꿔주는 일종의 그 개별화 보충 수업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안 돼요. 아 왜요? 그것도 그냥 애들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부족한 거를 메꿔주는 학원이다 얘기하고 애들을 계속 받아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수학 학원에 한 30명 정도가 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할 때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네. 아이는 방정식 모르고 이 아이는 기하 모르고 이 아이는 함수 모를 수 있고 약점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부분들에 따라서 유형으로 아이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래서 30명 통이 아니라 5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개별화 지도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우선 방이 5개가 좀 필요하고 아~ 그리고 또 강사도 5명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강사도 대학 갓 졸업한 그 비전공자만 안 되고요. 수학 교과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이들 부족한 부분을 잘 진단해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지 된다는 교수 학습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어떤 학습의 기질을 또 파악해야 되고 이러니까 탁월한 전문가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습비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강사 5명이 더 필요하고 또 강의실 5배가 더 필요하니까 당연히 지금 20만원, 30만원까지 안 되고 100만원, 200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학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네, 들어가는 거군요. 학교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개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5배, 10배 정도의 수강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그 돈 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딱 그렇게 돈 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육청에서 고시를 했어요. 시간당 얼마 이상 안 된다. 학원비 상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어요. 3, 4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학파라치가 붙어요. 아, 학파라치는 그 찍어서 네, 그거 보고 예, 그래서 예. 이 학원비를 과다 징수했다든지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별화 수업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착한 원장의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도 이 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 학교 공부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보충 개별화 수업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한 방에 모든 30명을 다 넣어놓고 그리고 비전공자도 얼마인지 가르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30명 그 아이들이 성적 편차가 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불만이 없으면 되잖아요. 네. 그 방법은 지금 배우는 교과가 아니고 2년 후, 1년 후, 3년 후 교과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3년 후 교과를 미리 빼는 이유만 잘 설명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모르고 못하는 아이들은 못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모두가 모르는 내용을 해피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좀 오히려 편해지는 거군요. 가르치는 편해지고 잘못 어렵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원 강사들이 이런 얘기예요.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면 그 강사 실력이 없다고 얘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내용을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 좀 있나 보다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원 상품을 선행으로 다 이제 이렇게 그 판매를 하는 거고 그러나 아이의 성적이 또 실제로는 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3주 때만 그 문제풀이로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 효과는 단기 효과라고 친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 3주. 그런데 나머지 8주, 9주는 의미가 없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그건 이제 그러니까 중간고사 앞두고 만약에 3주씩 집중적으로 해주고 이런 거는 애한테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만 학원 다니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강사를 그런 그때만 이렇게 수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놀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사들 1년 내내 돌리려고 하면 학원에 1년 내내 돌려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한테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문제풀이를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진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8개월, 9개월은 쓸데없는 내용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메꾸고 저는 그 내용이 부모들의 욕망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욕망 이전에 네. 선행을 부추기는 어떤 제도적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한 뭐 1년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 압박 이런 네. 것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 구조적인 문제가 있군요. 예, 고등학교 그럼. 올라가면 뭐 3년치를 2년치로 내지는 1년 반으로 끝을 내버리고 학교 진도를 내니까 학교가 선행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의존해서 미리 배우고 간다든지 또 대학에서 또 대학교제에서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것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하반기 때나 선행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고 그전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선행의 많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실은 한 9년 동안 무차별로 진행되잖아요. 네네 선행만 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학원의 어떤 마케팅 전략상 사실은 그것이 이제 대안이 없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 부모님 학원에 찾아오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이것은 자녀에게 하나 소용도 없고 백해무익이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너무 서둘지 마시고 교육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2년 3년 미리 선행하면 1년 후에 효과 나타나고 2년 후에 효과 나타나는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학원에 보내면서 선행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없이 학원의 선전만 너무 일방적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부모들이 선행은 필요해. 이것이 거의 신화화됐어요. 네. 이런 구조는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냥 관찰하면 보이는 아니죠. 건가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 왜 학원이 이 선행을 시키는지 사람마다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업자들 다 부르고 저희가 비공식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한 20회 하면서 계속 불러내고 그리고 또 학원 효과에 대해서 또 선행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서로 달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와가지고 또 대질 조사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진실을 또 이렇게 규명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구조를 모형으로 발견했어요. 딱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 학원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런 이 그 판단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무슨 배치고사를 봤는데 수학을 상중하반으로 나눈 뒤 중반에 가게 되니까요. 얘가 그때부터 좀 마음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중반은 아무래도 공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네. 진도를 다 나가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일단 처음에 중반으로 배치된 이상에는 그때 그것도 뭐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한 반에 한 명, 두 명 손드는데 우리 애가 그 손 들고 있는 네네. 거고 그다음에 중반에 들어갔더니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니까 얘가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중반 진도만 따라가다가는 자기는 영원히 상반에 못 가는구나 그래서 1학년 1학기 한 학기 때에 상반 애들이 수업 갔다 오면은 얘가 노트 빌려달라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해답풀이를 맨날 베끼고 있었더라고. 저희는 그거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랬는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나마 학원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제 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풀이도 해주고. 근데 얘는 그 길이 없으니까 상반 애들 노트 받아가지고 그거 베끼면서 한 학기를 버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다 받는 상황. 네. 이거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한 반에 두 명 손드는 상황. 그런데 중반이면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선 남들 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이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러니까, 다 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의 어떤 선택과 결단으로 이 문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 요인. 학교의 그 시험이 또는 교육과정 진도가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도를 안 나가고 미리 진도를 다 빼야 네. 된다든지 이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중학교에서조차 사실은 그 교육과정 그 범위 내에서 범위 바깥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지나치게 난이도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법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해야겠다. 학교가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선행교육금지법 제정도 하는 거고 또 학교만 또 이렇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학원이 계속 그 학교의 울타리를 이렇게 침범을 하니까 그 상품 규제를 좀 어느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공청회를 좀 했을 때
보습학원 원장, 보습학원 연합회 대표인가요? 그분 좀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1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한 뭐 방학 동안 2, 3개월 선행한대요. 그런데 1년 선행하는 건 너무 심하다. 1년 뒤에 거를 미리 네.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보습학원 하시는 분들도. 연합회 회장조차도. 네. 아. 네. 근데 이제 학원 입장의 눈치를 정치권이 워낙 많이 봐가지고 1년 선행 규제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좀 상황 그렇죠.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네. 학원에 안 보내거나 선행 교육을 안 시키기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엔 거의 일종의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한국 네. 사회에서 네. 우리 애는 안 보내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아, 안 보내고 버텨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선행교육 금지법은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은 아니고요. 중학교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아이들 좀 지켜줘야겠다. 네. 그리고 한두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소책자 이 선행교육의 실태를 고발한 이 아깝다고미 소책자 100만 명의 시민이 읽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발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부모들이 선행 안 시켜도 아이들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 근성이 좀 생기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잘할 수 있다는 뭐 김두식 교수님 실제로 그 경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네, 좀 뭐 저는 네네.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용을 쓰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리고 이게 좀 그 뭐랄까 사춘기가 1학년 때 좀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 1학년 때 잘 넘어가면 그 후에 아이들이 철이 들더라고요. 그게 근데요. 저도 중학교 네. 1학년 때가 그럴 때를 좀 겪어보면 네.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네. 우리 애는 영원히 철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불안 있잖아요. 불안. 끝없는 불안이 그걸 이겨내는 거 진짜 맞아요, 어려운 맞아요. 것 같고요. 그때 정말 이를 악물어야 돼요. 네, 지나갑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요. 제가 저는 저 중2 겨울과 중3 때 아이들이 철이 드는구나 아이가 네. 그 1년을 제가 느끼고 어우 우리 아들내미가 내가 이야기했던 이 수많은 그 주장들을 그 삶으로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다행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셨나요? 좀 뭐 긴 얘기지만 어쨌든 아이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 든다는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걸 느낀 순간 지나갔구나 통과했구나 이거 느낀 순간 언제 그런 판단이 드냐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아이가 자기 저한테 그 중학교 3학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참 사춘기 맹렬하게 시작되고 저와 함께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여행을 갔어요. 이 아이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모가 이게 그 이 대화와 소통의 끈이 끊어지면 이건 정말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늦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고 1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행을 좀 한 열흘 정도 다녀왔고 갔다 와서 이 아이가 모종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저한테 제 생일날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좀 컸구나 하는 걸 느끼셨군요. 철이 들었다. 예, 저를 용납하더라고요. 예, 저를 용납하고 그 이렇게 복장도 차분해지고 그리고 생각도 좀 깊어지고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그것이 학습하고 연계를 좀 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3 때 진행되는 걸 보고 만약에 제가 중1, 1학년, 2학년 때 쪼이고 아이와 그 관계가 아주 헝클어졌다면 사춘기는요. 제가 보니까 고2 때도 시작돼요. 고3 때도 사춘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르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갈 것은 빨리빨리 이제 부모가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행교육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네. 근데 저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뤄낸 어떤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중에 문득 든 생각이요. 이렇게 교육에 관한 담론들이 막 오가고 나름의 성과 굉장히 큰 성과도 있고 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장소가 대체 어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애를 키우고 있는 언니들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학원에 관한 그 어떤 조바심 이게 상당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겠어라는 생각, 그러니까 학원을 꼭 보내야 돼라고 물어보면 주변의 엄마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식으로 학원을 꼭 보내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일이라는 식으로 정신 나간 짓이고 애 망치는 길이라는 식으로 어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성과들이나 이런 방법들, 이런 좀 다른 형태의 이런 교육적 방법들이 가다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저는 이게 아, 이 얘기가 그분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뭐가 있을까? 좀 더 어떻게 좀 깊이 가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팟캐스트를, 좀 팟캐스트를 듣는 책다방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소책자를 만들어도 뭐 평범한 부모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고. 그리고 불안을 조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늘 언제나 주변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업자들인가? 저도, 아, 주변에 아니요 업자 친구들? 아닌데 저도 제 친구 중에 이제 또래들 중에 뭐 같이 시험 붙고 이제 변호사 하고 이제 이런 여자 친구들 보면 정말 저를 아껴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너 딸 지금 뭐뭐 준비하고 있니? 그래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없는데 그랬더니 다섯 가지인가를 뭘 꼽으면서 네 딸 반장 같은 거 하고 있어? 아니 뭐 사회봉사 뭐 하고 있어? 뭐 별거 없는데. 뭐 무슨 해외 어디 다녀와서 뭐 스펙 쌓은 거 있어 하니 없는데 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물어보더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 너 그러면 대학은 좋은 데는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 말이 되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정신 차리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딸이 고3이 돼서 이제 입시 원서를 써야 될 때가 되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왜 그 소리를 했는지가 좀 깨달아지는 시점도 있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극성 엄마가 된 친구들, 386세대 친구들이 어떤 땐 이해가 안 되면서도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불안을 격려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조장되는 불안이 있는 것 같고 거기 그걸 먹고 사는 또 학원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입시 요인 때문에 촉발된 그 불안의 문제는 뭐 이렇게 일정한 정도 진실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불안이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3세, 4세 이때 더 맹렬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어린 시절부터 그 불안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거는 입시나 정책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남보다 더요. 남보다 그러니까요. 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경쟁 의식. 그것이 좀 저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저는 한국의 사교육은 정말 남보다 더 이 욕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 맞다나 요즘 뭐 대안학교라든지 뭐 좋은 교육들 이것저것 많이 늘고 있잖아요. 수업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하면서 수업 대신에 정규 수업 과정 대신에 놀이로 이제 또래와의 교감 이런 거 발달시켜가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빠른 속 그렇게 좋은 교육인데도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지 않는 거는 뭔가 남보다 내 애를 좀 더 좀 남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아주 예 네, 아주 격렬하다. 저는 그러니까 좀 아까 이제 뭐 입시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 사교육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는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래야지 좋은 일자리 얻고 그렇지 네.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짓밟히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가 떠나거나 아이가 독립할 때 부모 없이도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서름 받지 않고 자기 이 가족들 생계를 좀 책임져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니까 사교육 투자예요. 이제 남보다 좀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오늘 여기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으로서도 그런 성찰을 시작했어요. 뭐냐면 좋은 대학 제 좋은 일자리 이런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특히 좋은 직업이라는 게 뭐냐? 한국 사회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경총에서 남들보다도 20%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좋은 일, decent job, 괜찮은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KDI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업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한해 창출되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창출되는 고용 인력이 2만 개밖에 안 돼. 2만 명. 맞아요. 2009년 통계로 2009년 통계로 대학교 졸업생들이 54만 명이에요. 예. 고등학교 60만 명이고 그 중에서 2만 명이에요. 그러면 60명 중에서 2명, 30명 중에서 1명이 좋은 일자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95% 이상은 다 루저예요. 아니 정말 꽃다운 아이, 그 정말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아이가 한국 사회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95%가 루저로 인생이 낙인 찍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은 일자리 기준이 그렇게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과 안정성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루저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이들이 루저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 전통적 기준을 보면 루저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절대 우리 아이를 루저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건 일자리 기준에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과 그리고 소질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함으로 자기가 일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을 느끼고 또 경제적으로 가정을 떠나서 독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기준 그게 아니고 점수와 등수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이익에 봉사함으로 상대적인 만족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벌써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은 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적성을 직업에 넣는 방식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면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자리 기준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다. 큰 문제라 생각해요. 네. 저는 제 자신부터 이 제 피에도 전통적인 좋은 일자리 기준이 막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이 본능처럼 흐르고 있는 이 피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자기 성찰이 저 속에서부터 시작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가 뭐 이렇게 노는 거 본다든지 고인데도 노는 거 본다든지 부모 입장에서 훅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훅 하고 나오려고 하는 어떤 그 소리를 정말 훅하셨어 지금 표정이. 네. 네. 그 소리를 딱 입 닦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수학 이렇게 하면서 집에 좋아라고 이 점수 들고 올 때 이렇게 그냥 기꺼이 안아주지 않고 너 말고 100점 몇 명 있어 물어봐서 저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그제서야 흔쾌히 이 아이를 이렇게 껴안는 네. 그런 그 어떤 그 애미 그 네. 어떤 이게 짐승으로서의 어떤 그 모성애나 그런 그 사랑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가 이게 먹힘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싸움은 정말 어려워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 진짜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진짜 그 사실은 나쁜 제도는요. 나쁜 제도와 나쁜 정책은 나쁜 의식을 먹고 살아요. 나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쁜 제도도 기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면 나쁜 제도는 자기 뿌리의 근거가 좀 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제도도 공격하는 거고 그리고 제도가 또 좋아지면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 몇 사람들도 또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식화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의식의 게임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백신 같아 백신. 근데...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톡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경험 안 해봤겠지만 그 진짜 아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애가 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아빠 나 100점 맞았어 할 때 100점 너 하나 니하고 묻고 싶은 그거를 자신형 중에 30년 아니 그건 그거는 경험해 본 네.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그 진짜 이를 악물고 그럼요. 또는 어떤 때는 저는 거의 집을 뛰쳐나가야 되는 그거를 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집을 뛰쳐나갔다 와도 네. 한 3시간쯤 있다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농담같이 묻는 때가 많더라. 에이 뭐 다 100점이지겠지 너네 반에 이렇게 해서 아니야 나만 100점이야 이 얘기를 들어야지만 안심 힘이 되는 그거는 네. 아니 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욕망해도 괜찮다고 하셔. 아 근데 아니, 그런데 경험해 본 한국 사람들의 그 이 피 네. 속에 다 그게 흘러요. 그 네. 경험해 본 네.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네. 것 같아요. 그 진짜 중요한 지적. 그래서 저희가 우식의 네. 캠페인을 전개하자 그래서 100점 맞았다고 이야기할 때 너 말고 100점 몇 명이니 물어보지 않기 캠페인 우리 한번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런 캠페인의 의미로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우리 애가 뭐 중학교 때 이런 때
아,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몇 점 맞았다 얘기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뭐 하면은 얘는 어 그런데 누구도 몇 점 누구도 몇 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네. 자기보다 못한 애들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들 얘기만 그런 때 왜 화나는 거 아시죠? 너는 왜 너보다 잘한 애들 얘기는 안 하고 막 그게 근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부모가 바라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쵸. 네. 서글퍼. 결국은 두식 선생님 나쁜 거였어? 이때 부모란? 아니, 한국 사회에서 사실 성적만 아니면 부모 자식이 그렇게 관계가 나빠질 일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되게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그거 강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해주려고 하는데 관계가 나빠지는 뿌리를 잘 추적해 들어가 보면 공부일 때가 많고요. 그 사실 저도 좀 경험을 했는데 애가 똑같은 행동을 보여도 성적이 올라간다면 어떤 행동은 놔두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쇼핑을 좋아한다든지 뭐 계속 공부하다 딴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성적이 좋을 때 딴짓하면 아, 우리의 머리가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성적이 나쁠 때 계속 딴짓하면 너는 그래서 안 돼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근데, 어려운. 예. 근데 김두식 교수님은 이렇게 좀 명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모들이 좀 이게 세상 변화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큰 출발은 이게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이렇게 그 어떤 본능의 그 피 있잖아요. 그것을 통찰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포장을 하잖아요. 다른 식으로 빙빙 그러니까 돌리죠. 빙빙 돌리고 네. 그래서 도대체 뭔지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뭐 무슨 어떤 그 가정 내에서 어떤 그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 마누라가 다 모든 걸 쥐고 있기 때문에 나게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남자들도 굉장히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온몸을 걸고 이게 싸우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야지 네. 우리 집에 뭐 교육의 문제는 다 한번 뭐 아내가 결정하고 나는 뭐 하여튼 그런 것은 정말 그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386 세대에 대해서 정말 딴 얘기인데 다음 세대가 반발하는 이유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세대의 모순을 너무 봤기 때문인 거예요. 386 세대들은 특징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대놓고 너 공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정도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몸에 익힌 거죠. 그러니까 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애들은 본능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적이 인생의 전부고 니는 거짓말하는 거고 지금 빙빙 돌려가면서 니 진심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 세대에 대한 실망이 386 세대가 주로 이야기하는 가치에 대한 반발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되게 위선적인 그런 점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부모와 아이의 소통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고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좀 풀려져야 된다 봐요. 아이들과 관계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애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이 아이를 잡으려다가 아, 내가 잡을 수 없는 어떤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딱 내려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 아이 딱 상황을 보고 아니 엄마 아빠가 범생인데 왜 너는 자기 자신을 범생으로 이렇게 그 자신을 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아주 일탈 행위가 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그냥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게 사실 저도 한 뭐 1년, 2년 걸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학년 말 중3 때 된 거예요. 대화가. 근데 저는 그래도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송인수 선생의 아드님은 인생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네. 저는 송인수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정말 즐겁게 읽고 많은 분들한테 정말 권하는데요. 왜 솔직하게 쓰세요. 늘 아들과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빠가 너는 공부 안 해도 괜찮고 너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빠 있잖아요. 네. 저죠. 아시는군요. 아시는. 아, 네, 그런데 그 가치가 뭐냐 하면요. 왜 네.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 같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 가치가 중요하고 나는 네. 네가 이 가치에 따른 삶을 살아주면 된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려워. 아, 그래서 어떤 때는 송쌤에 대해서 이게 진짜 나쁜 아빠지. 차라리 너 공부해 새끼야 이거 하는 아빠는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애가 넘기면 되는데 맞아. 이건 뭐 같이 그, 축구를 얘기하는 그거는 진짜 아 근데 근데 네. 근데 그 제 아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하거든요. 저는 같이 축구에 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안 해? 그랬더니 부모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단 얘기예요. 너는 나이팅게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나는 자식에게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사모님이 잘할 때. 제 아내가 네. 어린 시절 잘할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아버님이 또 계속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러니까 아주 아, 질린 거예요. 네. 우리 애한테는 자유롭게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학교 뭐 언제 모르겠어요. 2학년, 3학년 때인지 그때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 또 가치에 관한 얘기를 책도 안 읽죠. 네. 학교에서 그 얘기 안 하죠. 친구들과 관계에서 안 하죠. 세상 어디에서도 가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우리 집에서라도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저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는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제 아내는 자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얘기하다가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쪼꼬다마가 켜지더라고요. 저는 쪼꼬다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했다는 얘기죠. 너무 옛날 용어인 것 같아. 아 쪼꼬다마, 아 쪼꼬 조그만 다마를 조그만 그 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진짜 아 이게 죄송합니다. 네. 빈티지 앰프. 원래 선생님이 빈티지예요. 원래. 제가 없이 살았어요. 원래 선생님 빈티지예요. 쪼꼬다마. 원래 빈티지인데. 아 그러니까 한번 얘기할 때 그게 또 애한테 좀 이렇게 클릭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니, 항상... 우리 사회에서 워낙 그 강조를 안 하니까요. 뭐 지난해 그런 건데. 들을 기회가 없긴 하죠.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애는 또 걸러요 또. 그래도 저는 우리 아이한테 감사한 것은 제가 이게 학교 갈 때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중3 때, 고1 때 올라가서도 새 학기 되면 가방에 늘 아깝다 고미를 들고 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가치를 좀 공유하는 네. 거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소수의 아들에게만 나눠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성적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막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괜찮다. 세상에.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조금 좋아지면 이거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겠다. 라고 기대를 하셨는데요? 아니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강요 안 하죠. 그렇구나. 이거 되게 짠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그리고, 날라 그래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마음을 이해해요. 네, 네. 무시무시한 얘기기도 한 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아주 날라리, 속칭 날라리 네. 좀 잘 노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교육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참교육 그 전교조에 계시던 선생님하고 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 주변 애들한테 참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애들 반응이 저 공부도 못하는 날라리가 하는 얘기 우리 반에서 1, 2등이 하는 지영이라는 애가 하는 얘기 걔가 얘기하면 믿겠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누가 믿어.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언권이라는 네. 것은 등수에서 나온다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네. 근데 뭐 인생은 19살 이전에 결판 나는 게 아니다. 저는 늘 제게 암시를 걸어요. 부모들이 사실은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조금의 일탈과 모험도 시도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그 알량한 그 몇 년의 체험 활동 외에 중학교 가면 딱 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제 직선으로 이제 달려가도록 관리를 하는데 그건 19살 때 자기 인생, 자녀의 인생이 결판난다. 그런 믿음 그 마음이니까 때문이죠. 입시에서 결판난다. 이 생각 때문에 여유를 안 주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부모 자신에게도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인생의 성패는 19살이 아니고 30대 중반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인생 경로를 좀 너그럽게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중간에 어떤 다양한 시도도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 똑같은 얘기를 저희 형이 해가지고요. 제가 요새 창비에서 형하고가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형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수명이 30세밖에 안 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시절엔 15살에 장원급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딱 중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100세까지 살게 된 상황에서 18살에 결정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최대한 인생 결정되는 시기가 늦춰져야 된다는 얘기. 그 같은 네네. 맥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인생 결정되는 시기 같은 거 좀 조절해야 될 필요 네. 있는 것 같고요. 얘기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흘렀는데 선행 교육 관련해서 이 몇 년 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했던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움직임이 맞죠? 그 고등학교에서 원래 정해진 진도보다 네. 앞서서 문제 낸 거를 실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가져다가 문제를 분석을 해서요. 네.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학교들이 그 미리 앞서서 출제했던 문제들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시험을 다시 그러니까 원래 시험 날짜를 조정하고 그러기도 네.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되게 그것도 실증적인 운동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진행됐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선행 학원 선행을 부추기는 학교 요인 이제 보면서 이 중학교의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도 그렇고 또 대학 입시에서 소위 그 이 수리논술고사 있죠. 이과 수리논술 같은 경우. 이거 다 조사를 저기 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선 거의 대학 과정에서 나올 문제를 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당겨지는 예,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저희들이 시험 문제지 조사해서 수거해서 분석하고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이제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태를 좀 이것을 좀 사회적으로 알리니까 정부가 이제 규제에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요. 저기 사교육 그 밀집 지역 과열 지구 쪽인데 중학교에서 수학 평균이 30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삼아 가지고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라고 이야기하고 난이도 조절을 좀 하니까 70점으로 올라갔어요. 30점 맞으면서 낭패감을 맛보는 아이들이 70점 평균 70점을 맞으니까 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수학에 대한 열등감이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고 아 맞아요. 그냥 공부 자체를 넌덜머리나게 만드는 아주 그냥 핵심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 제가. 그래서 네, 저는 이 저희가 이제 이 2학기부터 이제 그 대대적으로 시작하려는데 우리나라 수학 사교육 문제, 수학 교육 문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고교 체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영유아 이 그 사교육 문제 바로 잡아야 되고 뭐 하여튼 과제는 많지만 수학 문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감탄했던 거는 어쨌거나 문제를 전수조사하자고 요구한 네. 그 아이디어 자체예요. 문제는 느끼지만 아니,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사실 잘 못 찾는데 그거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들이 당황을 해서 문제 시험 범위들 조절하고 그런 거는요. 그렇죠. 굉장히 잘한 운동.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안 하면요. 이렇게 주장만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 그런 제보가 많이 갔대요. 이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그래도 그냥 그러니 생각하고 그동안 너무 방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조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아 이게 나만이 알고 있었던 주관적 판단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뭐 일면 토끼사로 두 번인가 세 번 한국일보도 일면 토끼사로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은 교육 이슈가 이렇게 전면에 톱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잖아요. 문제의 공론화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네. 들어요. 그렇죠. 근데 좀 의외인 건 그래도 저는 이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학원들이 위협은 느끼겠지만 고소고발 이런 게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은 부분이 있죠. 사교육 걱정하는 세상에 어떤 그렇죠.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그 학원 실태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했죠. 늘 그런 일들을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 부모들이 또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좀 요구해서 어떤 그 이렇게 부모들에게 불안을 좀 조장하거나 학벌 조장하는 그런 나쁜 플래카드나 뭐 현수막 이런 거 광고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기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 패러디 올린 거 그때 되게 인기 큰 게 있었죠. 네네. 학원 선전. 네네. 아, 그 메가스타디 학원. 메가스타디였는데 네. 뭐였죠 네. 그게 그림. 우정이 더 성적보다도 우정이 그러니까 하여튼 성적을 위해서는 우정 따라가다 우정을, 보면 네. 성적 망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 같은 메시지를 어떤 학원에서 이제 선전 네. 문구로 쓴 거. 네. 여기서 그 패러디에서 저희가 패러디에서 네. 우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런 걸 방식으로 올린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원이 세상에 10년, 11년 선행 상품을 판매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당신의 자녀가 영재라면 초등학교 1학년일지라도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하겠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영재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학교 수학 진도를 빼게 하겠다.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11년 선행이에요. 저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버젓이 하고도 문제가 없는 이 대한민국은 비정상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 학원을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을 좀 봤죠.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 그 이제 학원 등록을 안 하고 좀 학원을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했죠. 네, 네. 고소를 했는데 저희가 이 검찰에서 각하인가요? 패소인가? 뭐 무혐의 죄가 없음 판결을 받았어요. 무혐의 결정을 했고 네, 판결을 받았어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내막을 살펴봤더니 그 관할 그 교육청 예, 그 행정 공무원의 그 태만, 예, 그리고 잘못된 증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가 없음 판결을 받게 좀 끄집어냈더라고요. 그 후에 저쪽에서 역공이 있었던 거예요. 역공이 있었죠 그 후에. 그래서 저희들을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고소를 했고 얼마 전에 그 뭐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저희 그것을 각하시켰어요. 아, 무혐의 결정. 무혐의 결정 났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무혐의 결정 나지 않고. 뭐 이렇게 죄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다면 네. 너무너무 그걸 바랬어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자.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끝까지 가서 1년이에 2년 3년이요. 그래서 이것을 온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걸로 삼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으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단체가 뭐 몇백만 원 그 이렇게 뭐 벌금을 문다면 아니 뭐 그거야 뭐 얼마인지 기쁘게 또 내야죠. 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유감석에도 그냥 무혐의 결정이 나 가지고 제가 잘된 거죠. 무혐의 결정을. 네.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군요. 그런 고소고발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그렇죠. 고소고발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자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데는 최근 들어서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저희에게 뭐 교육청한테 저기는 이러이러한 위법사항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조사 나가라 뭐 그래서 조사 나가서 보니까 문제 없는데 다시 또 뭐 죄조사 하라고 막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있지만 뭘 문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모들에게 아깝다 학원비와 같은 내용들을 부모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할 때 이거 학원 등록을 안 하고 왜 강의를 하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예요. 시민단체가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 교육인데 이걸 네. 자꾸 학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학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것에서 또 사이트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이 상담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진로 관계되는 뭐 이게 이 상담을 하면 이건 다 영리 행위 비슷한 건데 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리 행위 뭐가 있겠어요.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고소 고발을 많이 해야겠다 저희가 자청해서 왜냐하면 법률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슬슬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그래서 그냥 인간 송인수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 같은 거를 그냥 좀 슬슬 정리하면서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선생님 그냥 사실은 전형적인 교사 코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멀쩡하게 하고 계시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종의 뭐 투쟁 현장 같은데, 그 좋은 교사 운동은 약간 중도적인 운동이었죠. 전교조와 네. 교총 사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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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도적인 운동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이런 어떤 그 진로 전환? 어떤 네.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너무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좀 마시고요. 네. 네, 네. 글쎄 뭐 그런데 뭐 제가 뭐 다른 그러니까 그 사교육 걱정 세상 이전에 좋은 교사 운동을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퇴직을 하기로 결정했었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들을 위한 그 대회가 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해는 학교 출근하면서 정상적으로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 병가는 휴직, 그리고 또 자녀 이렇게 양육 뭡니까? 육아휴직. 육아휴직.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은 그냥 교직을 그만두자. 그리고 일에 좀 전념하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저에게 다 이제 시선이 이제 집중이 됐죠.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고민은 뭐냐면
운동이 이렇게 쭉 팽창이 되는데 잘 돼가지고 팽창이 되는데 거기에 나를 맞출 거냐 아니면 내 한계 속에 운동을 좀 가둘 거냐 그 고민이 꽤 깊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팽창할 때 나를 던져버리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위험하고 운동 내 한계 속에 운동을 가둬버리면 운동이 성장이 안 되니까 운동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냐 운동이 죽을 거냐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그냥 내가 죽는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까지 오게 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퇴직을 해보니까요 제가 죽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 교직보다도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전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와서 보니까 나는 학교 선생이라는 직업을 그만뒀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선생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시민들, 부모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알려주는 그냥 거리의 선생이다. 뭐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제 가슴속에 아직도 선생의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별로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결정 안 했으면 뭐 오늘까지 오겠어요. 근본적으로 네. 교사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92년이었는데요. 학교 내에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워낙 공립학교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담임이었을 때 이게 불법 찬조금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 명렬표로 1등부터 15등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각반의 1등부터 15등. 네, 그래서 네. 20만 원씩 거두면 15만 원, 15만 원이군요. 아니 20만 원씩군요.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한 반에. 네. 그러면 12반이니까 3,600만 원이에요. 그게 9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큰 돈이네요. 한 1억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징수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버텼죠.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뭐 했으려고 징수를? 그렇게 모으면 그 당시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뭐 네. 이게 수당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교사들에게 그 이제 활동비 쪼로 수당 쪼로 이제 나눠 쓴 거죠. 그러니까 또 되게. 그리고 또 이제 회식비로 또 쓰기도 하고 또 교장 교감 선생님 또 관리 수당이라고 해서 좀 주고 그러나 그 조성 방법은 불법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불법적인 건 못 하겠다. 그렇게 버티다가 거의 모든 걸 다 잃는 경험을 했어요. 그분하고 그 특히 이제 부장 선생님하고 관계가 너무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그 선생님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밑에 젊은 교사가 송인수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근데 이제 원래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그렇죠. 왜냐하면 11분의 담임 선생님들은 이의제기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언젠가 저를 보는 눈이 한 인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렇게 증오심이 가득한 시선이라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전교조도 가입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비조합원으로 좀 살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그 이게 지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사실 좀 만만하게 본 것도 있어요. 그분이 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대로 내가 이렇게 개인으로 고립돼서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교사 모임이 공동체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그제부터 이제 교사 모임에 대해서 눈을 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교사 모임들을 만들어서 규합을 해서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단체를 좀 시작하게 된 거죠. 전교조하고는 늘 경쟁 관계면서도 사실 친구들이 또 전교조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친한 친구들이. 그렇죠. 경쟁 관계, 약간 긴장 관계, 긴장과 협력 관계. 예. 다른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뭐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의 그 운동을 볼 때 그 내 거는 문제 의식이라든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나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을 다 제가 동의를 했어요. 아니 학교 내 부패한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는 건데 다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있죠. 근데 뭔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제한테는 안 맞았어요. 제 마음의 옷에는 안 어울리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로 좀 돕고 선택적으로 돕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 주제를 내가 완전히 저기에 참여해서 내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새로운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한 거죠. 그 예. 좋은 교사 운동으로 연결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저희 후배들은 사실 좀 편하게 이제 그렇게 좀 좋은 교사로 살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송인수가 겪었던 갈등을 안 겪 좀 덜 겪게 된 네, 거겠죠. 네, 근데 그게 뭐 꼭 좋은 건지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유산이잖아요. 자산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요즘 학교 교사들이 좀 너무 그 깨어있지 못하고 그 시류에서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뭐라고 분별력 없이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게 좀 사실은 그래서 좀 저 마음속에는 뭐 이렇게 그 좋은 교사 운동은 사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인데 일반 교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그렇게 좀 새롭고 신선한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좀 그런 그 문제 의식은 좀 가슴속에 남아 있죠. 아, 시간이 있으면요. 사실 송인 선생님 개인 인생 얘기 들으면 진짜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네.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 뭐 앞으로의 계획, 단체의 계획이든 개인의 네. 계획이든 좀 들려 주시겠어요? 개인의 계획과 단체의 계획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다른 개인 일정과 개인 인생 플랜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게 송인 수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왜요? 원래 두 개가 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단체.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언젠가는 결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 너무 공적인 인물이 예, 되는 거예요. 제가 아, 이제 죄송합니다. 예. 2022년까지는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 나이 59세가 되면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 그 뭐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공언한 게 있거든요. 2022년까지 입시 사교육 제로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 단체의 목표는 입시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입시 사교육 때문에 부모가 만 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단체 꿈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개인의 꿈과 조직의 꿈이 네, 같다는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장 2학기 때는요. 저희가 지금 이 고등학교 체제가 엉망이잖아요. 일반고 죽어가고 있고 또 자사고 특목고라 해서 과잉 학습으로 그 아이들은 또 시달리고 있고 또 죽는 아이들 막 그래서 이 고등학교 체제를 빨리 좀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저희가 해서 한 13차례 내지 15차례 그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조사 사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2년 걸리는 사업이 좀 운동이 될 텐데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 진로와 관계돼서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잘못된 그 이렇게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스펙을 잘 갖추면 얼마든지 이 진로 영역에서 뭐가 될 수 있겠다는 어떤 그 이렇게 미래에 대한 낙관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핏빛 이 정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어떤 노하우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이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진로 정보가 아주 팽배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경우는 20년 걸리거든요. 20년 후예요. 중학교는 10년 후예요. 그렇죠. 한 번도 인생의 시행착오 없이 직진로 달려도 20년이에요. 이제 20년 후에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때 필요한 능력을 지금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품과 진실을 좀 정리하는 내용들을 소책자 담아서 이제 10월 정도에 국민운동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 거품과 진실? 아직 뭐 다 정리가 되신 건 네. 아니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학벌의 시효가 언제까지 갈까? 그러니까 지금 채용시장에서 학벌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학벌은 어느 정도 효과, 효력을 발휘할까. 뭐 이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좋은 일자리가 딱 2만 개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과 안정성.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최소한 15만 개 이상 돼요. 한 해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가.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 협동조합이 또 이렇게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뭐 이런 지금도 그런데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또 생각의 전환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고 뭐 등등의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쭉 한번 좀 12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또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사업이네요. 또 지금까지랑은 좀 색깔이 다른. 예,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 정보를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 어떤 분은 너무 또 이렇게 비관적이고 어떤 분은 너무 낙관적이고 뭐 또 이 학원 정보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진로 정보는 본인들이 또 직업사회 속에서 경험한 어떤 뭐가 있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각자 맞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잘못 또 이 말하자면 추상적인 얘기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황 작가가 이제 몇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저요? 네. 죄송해요.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마무리하죠. 네.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뭐 궁금한 거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토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뭐랄까 이게 또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토론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직이 토론을 여러 번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뤄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저희가 토론이라 하지만 실제 토론이라보다도 조사 및 토론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DB를 구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 사교육이다. 외고 문제다. 영어 사교육이다 하면 그 시장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사가 충분치 않으면 재조사를 해요. 대학 체제와 관련해서 2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9차 토론회를 했는데 그 끝나고도 대학 체제나 대학의 어떤 실상에 대한 본질을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3차례 더 했어요. 그러니까 23차례 토론을 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현실을 완전히 자각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토론회는 말이 토론인지 실제는 그거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발제를 하는데 당사자들을 불러요. 그 부분에 전문가 당사자를 불러서 또는 이해 당사자를 불러요. 불러서 우리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했던 이 내용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확인해요. 확인 토론이에요. 확인 토론.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더 캐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하는 부분이면 재조사 토론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한번 어떤 주제를 이제 붙들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저희가 조사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요. 새로운 일들을 한다는 게. 듣기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정 재정 지원 안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지금 한 2,800명, 3,000명 정도 후원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후원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는데 사실은 저희 단체 후원자들의 일종의 어떤 기여도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후원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통은 한 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그친 경우가 좀 이제 다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월 10만 원씩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벌써 한 150명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한결같은 마음은 빨리 이 시대에 우리 사교육 문제가 우리 시대에 끝을 내고 자녀들에게는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자. 더 이상 빚으로 물려주지 말자. 이 마음들이 절박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60이 되기 전까지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이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붙는 것이 중요하죠. 네. 송인수 밑에 일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간사들이나 그 시민단체 같이 하시는데. 맞아. 나 그런 생각했어. 아, 힘들죠. 웬 토론을 뭐 들을 땐 좋은데 뭐 숨을 몇 번 했다 네. 이런 거 다 누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예. 못 해먹겠다는 간사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또 본인도 성장하는 게 있겠죠. 예. 네, 왜냐면 전형적인 나쁜 지도자가 하는 일 같아요. 그렇잖아요. 김종이 지금. 아니 제가 이분에서 할 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모셔서 얘기를 다시 들어요. 어떤 분을 좀 저분 내가 이해한다는 게 누구냐면 딱 한 분 있어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네. 네, 희망제였을 시절이나 벌써. 아, 비슷하다. 비슷한 타입이시죠. 네. 비슷한 타입. 예. 아주 지긋지긋해 하죠. 아래 사람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글쎄요.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앞에서 다 했지만 저는 늘 드릴 말씀이 우리 사회에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그 피해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풀겠다고 자임하고 나서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뭐 우리 후원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어느 시민단체 총무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지금 그 횡단보도 신호등 그 눈금 9개 달린 그 푸른 신호등 있잖아요. 네. 그 신호등이 13년 전인가 십수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시민단체 그 총무가 하는 말이 이 신호등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호등은 어느 날 신호등이 없었던 시절에 아이가 파란 신호등인 줄 알고 길 가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애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가 아이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다가 우리 아이와 같은 죽음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신호등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든 신호등이 지금의 그 신호등이에요. 네. 이건 국가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연구소가 만들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가 만들었는데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만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훌륭한 대안은 피해 당사자가 만든 대안이다. 피해 당사자가 만들지 않은 대안은 대안이 아니고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가 피해 당사자 손에 딱 쥐어졌을 때 비로소 대안으로서 힘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입시 사교육 문제 때문에 3,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1년에 200명 이상 죽어요. 경찰청 통계로, 2004년 통계로. 그런데도 왜 우리 사회에 입시 사교육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이들 방지하는 신호등이 한 건도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교육 걱정 세상을 통해서 그 신호등 하나 만들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저는 목표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손을 이제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누가 피해 당사자겠어요? 사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피해 당사자예요. 죽는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죽어요. 못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공부 뭐 잘하는 아이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 당사자예요. 온 국민이 피해 당사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하나에만 관심을 좀 집중한다면 저는 뭐 10년, 9년 내에 이 문제 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얘기를 보태지 않겠습니다. 오늘 송인 선생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되게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여름밤은 길어요. 이 두 권의 소설을 펼치는 순간 열대야는 없다. 김여령 너를 봤어. 정희현 안녕 내 모든 것. 그녀들이 선사하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창비. 김여령 소설 너를 봤어. 정희연 소설 안녕 내 모든 것.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책 읽으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죠. 그나마 쉴 시간을 빼앗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인데요. 독서를 그냥 여가활동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된 이런 현실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억지로 책을 읽도록 자꾸 강요하는 어른들 그리고 책 읽는 것까지 이제는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입시 제도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의 이 살만 칸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비슷하다는 거죠. 뭐 모비딕이나 폭풍의 언덕 같은 제목만 들어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읽으면 재미있었을 문학작품을 역시 이 독후감 써야 되는 대상으로 억지로 읽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교과서에도 예전보다 재밌는 작품이 훨씬 많이 실려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라고 들으면 벌써 뭔가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그게 잘 바뀌질 않습니다.
교과서나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즐기는 책 읽기에 좀 더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그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용, 전성희,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배,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후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